토끼가 토끼 눈이 난 다 읽었네. 좋겠다. 왜 그랬어요? 예. 기가 콩콩. 안녕하세요. 저는 애들 안 찍지?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지금 지각을 했어요. 너무 슬퍼 죽겠어요. 엄마 혼났지? 아 예. 갑자기 온 싸나. 갑자기 와가지고 놀랐네. 약속 시간 안 지켰어요. 응. 알람을 맞췄는데 알람이 안 울리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노? 저는 거성초에 다니는 일단 우리는 첫 번째 아침 활동은 자 여기 보이시죠? 이게 하얀 선을 돌아야 돼요. 하, 열 바퀴. 가이. 아이고 힘들구나. 혼잣말이 많은 나한테 이거는 정말 좋은 거야. 저희 학교에 대해서 소개하자. 보시면 이렇게 학교가 보이시죠? 저희는 지금 이제 수업을 하러 갑니다. 오늘은 6교시니까 수업을 받으러 가죠. 한번 해보자. 처음 보냐? 귀엽다. 이거 아예 안 했네, 너. 되게. 이게. 처음엔 발표가 있어서 끝으로. 네. 학교에서는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해야 되고 숙제 못한 것도 해야 되고. 오 불쌍해. 난 다 읽었네. 뭐? 그럼 난 이거 쓸게. 좋겠다. 빨리 읽어야지. 중에도 그 친구들과 이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사회봉사단에서 주최하는 독서 화상토론 마이크책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정기적으로 독서토론하면서 수업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첫 시간에는 사실 저희도 화상으로 한다는 게 좀 어색해서 좀 어수선하다는 나래 씨는 저희도 대학생도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서 어떻게 더 말해야 전달이 더 잘 될지 생각해 보면서 그냥 배운 것 같다고 노래 실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제가 독서 토론을 이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작년에도 못한 점 이렇게 고쳐주고 그러니까 이번 년에 더 잘한 것 같아요. 되게 화상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업 전달력이 꽤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집중을 잘 하는 편이고 공통된 책을 읽고 그 이전에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항상 있잖아요. 되게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성초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교류를 한 다음에 여름방학에 만나면 좀 더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좀 더 넓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화상통화로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언니 오빠들과 하는 이런 화상통화로 하는 독서토론을 계속해서 다음에도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누구야?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누구야?
이번엔 해볼러요. 5학년, 5학년 상태예요. 네. 여기 엄청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독서는 어땠어요? 애들 거 발표한 거 보면은 내가 못한 거 같아. 다음엔 더 열심히 해보자. 어쨌든 잘 설명해주셔서 좋았고 다음엔 잘하자. 우리가 두 번밖에 수업을 안 했는데 이제 여름방학 가면은 한 명 한 명씩 나랑 대화할 수 있잖아. 그다음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남은 수업도 마무리 잘 하고 여름방학에 잘 만나자. 지금 두 번밖에 안 봐서 아직 서로 조금 어색한 것 같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직접 얼굴 보면서 얘기하자. 배우쌤이야 우리가 아직 많이 만나지 못해서 아직 많이 친해지진 못했지만 수업 준비 열심히 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화상 독서 토론 열심히 하고 많이 친해져서 여름방학 때는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 많이 했으면 좋겠어. 안녕.